다양한 나라의 청년들이 글로벌 리더십 의식을 함양하고 문화를 교류하는 소통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현장에 박성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5일 아시아 사랑 나눔은 서울 영등포 하이서울 유스호스텔에서 제8회 유스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6일간 열린 유스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은 서울시 민간국제 교류지원 사업의 지원으로 열렸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와 환경에 대응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복잡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방안을 찾고자 기획됐습니다. 교육 과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또 새로운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6개국 대학생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상호 간의 문화 교류와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Hi, this is my second time attended the leadership program, but unfortunately, even ACC gave me 12 participants, but Korean Embassy only gave us 5 participants to attend in this program. It's really hard to get a visa this year. But hopefully by next year, ACC can help us to get the visa easily. ACC is the good program and help the student to open mind, open experience, her or their country. He can to talk with her friend, their friend to what's experience that he received this here when come here to and participate in this program. 행사를 주최한 아시아 사랑 나눔은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전했습니다. 선진 한국을 보고 또 한국의 문화와 또 한국의 기업 견학을 통해서 새로운 꿈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는 그 시대의 환경에 맞게끔 저희들도 각 이 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 국가와 유엔기구 산하와 협력해서 함께 개척해 가야 이 사업이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라는 데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프로그램 수료증 전달, 다채로운 문화공연 등이 펼쳐지며 모두와 함께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